자, 오늘까지 일꾼에 대해서 어떤 일꾼을 뽑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대제사장의 뜰에서 체포되어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심은 예수님이지만 그 주변에 몇 인물들을 우리가 연구해 봄으로써 두 개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죠. 지금 이 재판과 신문은 사실상 불법입니다. 유대법상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죄명을 씌워서 다룰 정도의 중죄범이면 야심한 밤에 소집이 되거나 신문과 재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 과정 자체가 전부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직전에 막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시는 길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예수님의 일행을 맞이한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군사들, 여긴 종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종들이었어요. 그들은 중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이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칼을 뽑아들어요. 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칼을 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에게 칼이 있었기 때문에 칼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뽑아들어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근데 혹시 어느 쪽 귀를 뱉는지 기억나십니까? 그게 뭐 왼쪽 귀든 오른쪽 귀든 그게 중요하냐?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18장을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어느 쪽 귀입니까? 오른쪽 귀입니다. 성경 기자가 왼쪽 오른쪽을 일부러 구분해서 오른쪽이라고 밝힐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있었고 이 긴박한 순간에 칼을 뽑아듭니다. 그리고 그 칼로 말고라는 군사의 오른쪽 귀를 베어서 땅에 떨어뜨리죠. 정면을 치려고 했는데 빗나간 걸까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성경 전체 맥락에서 무슨 이유를 갖고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 14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작!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네. 속건제라는 속죄 제물이 있는데 거기에 잡은 희생 제물의 피를 어디다 바르도록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정결케 되었습니다라는 선언으로서 오른쪽 귓볼에다가 찍어 바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감히 어딜 우리 스승을, 우리 스승이 지금 뭐하러 가시는 길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칼을 뽑아들어서 영원히 회복불능에 단죄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분명 이것은 베드로가 두 가지 실수를 한 겁니다. 첫째는 그는 자기 속에 꺼내든 자기 의의를 통해서 혈기를 부린 것밖에 안 돼요. 더 큰 문제는 주님이 지금 체포되어 가시는 이 길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빼어든 칼로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오른쪽 귀를. 이런 뜻이 되겠죠? 너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귀를 주워서 도로 붙여놓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자식, 우리 조직의 힘을 봤지?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얼마나 긴박한 그리고 위험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긴박하고 위험스러운 순간을 허겁지겁 대항하거나 그냥 무시하고 끌려간 게 아니라 그 귀를 주워서 도로 붙여놓습니다. 왜일까요? 물론 그 말고라는 사람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아직 너에게도 용서와 정결함과 회복의 여지가 있다라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실은 제자들에게 이 의미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왜 지난밤 혹독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겟세마네 이름이라는 것은 기름틀, 기름을 짜내다 그 말이에요. 마치 그 이름처럼 온 밤이 맞도록 인류의 구원에 쓴 잔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밤을 지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 아버지의 결정에 아버지의 계획에 순복하기로 결심하시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남은 길은 그 십자가 언덕을 향해서 죽음의 독배를 기꺼이 순종으로 마시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 메시지가 말고의 귀를 붙여주는 이 회복의 행위 속에 담아져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베드로의 행동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대응 방식이고 행동이죠. 자, 그러면 베드로의 이 실패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겟세마네에서부터 실패한 겁니다.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와서 확인을 해도 제자들은 여전히 육신이 고나여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이 깨우죠.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거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는 이 주님 앞에의 이 독배의 그림자가 인류를 위해서 뭘 의미하는지를 제자들은 몰랐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의 실패가 꺼내놓은 것이래야 복수요, 자기방어요, 또는 혈기였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런 혼란을 겪고 나서 주님은 순순히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없이 체포되어 지금 제사장의 뜰, 대제사장의 뜰에 지금 붙들려 있습니다. 불법한 시간에 불법한 방법으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데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뺨을 맞아요. 조롱을 당합니다. 구타를 당해요. 그거를 이 베드로가 다 목격하면서 어쩌다가 대제사장의 뜰까지 쫓아왔어요. 이제 카메라 렌즈를 조금 좁혀서 대제사장의 뜰로 한번 조명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오늘 66절을 볼까요?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저를 보실까요? 팔레스타인은 아시는 대로 낮과 밤의 기온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밤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그 추위가 뼛속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불을 꼭 피워야 됩니다. 베드로도 아마 으슬으슬 들어오는 한기를 주체할 길이 없어서 그 뜰까지 따라 들어가 모닥불을 피우는 그 곁불을 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불을 아는 채로
앉아 있었겠죠. 그때 대제사장 집에 여종 하나가 유심히 봅니다. 베드로를. 많이 낯이 익어요. 어디서 봤는데. 주목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헬라 말의 원문을 조금 리얼하게 살리지 못했어요.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그 부분을 다시 볼까요?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그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네, 아주 리얼하게 잘 소개를 했어요. 어떻게 보고 있었다고요?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자, 한번 빤히 노려보세요. 어떻게 보는 게 빤히 노려보는 겁니까? 여기에는 복잡한 현실적 시선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죄, 색출, 단죄, 집어냄, 막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이 그 시선 속에는 담아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시선은 확대됩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67절. 68절을 보죠.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69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제 여종은 자기가 본 시선이 확실하다는 걸 가지고 옆에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 맞습니다. 지금 신문 받고 있는 저 예수라는 사람의 일당입니다. 자,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자, 앞을 보세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들켰던 진짜 이유가 뭐냐면 여기 그 무리들이 여종의 시선을 확대한 무리들의 시선이 뭘 발견했는가 하면 베드로의 말투를 봤어요. 갈릴리 사투리는 굉장히 억셉니다. 대본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팔도에도 보면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 가운데 발음학적인 원죄가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쪽 사람들인지 아시죠? 표준 언어를 사용해도 뭔 숨길 수 없죠? 그 억양을 숨길 수가 없어요. 저도 어릴 적 경상도에서 짧게 살았는데 나도 모르게 안 쓴다고 하는데 살짝 뉘앙스에서 아직도 그게 흔적이 남아있어요. 이 경상도 사람들은 발음학적으로 원죄가 있어요. 영어를 제일 못해요. 근데 갈릴리 사투리가 그 정도로 억셉니다. 이 호남 쪽 분들은 금방 표준말을 배워요. 거의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경상도 쪽 사람들은 아무리 서울말을 흉내를 내도 어색해요. 어색해요. 그 말투 때문에 발각이 됩니다. 맞다. 그러자 세 번째 부인을 하는데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두 번 우는 닭소리와 함께 밖으로 뛰어나가서 이제 통곡을 하게 됩니다. 전 존재가 무너지는 통곡을 하게 돼요. 유명한 소리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배반은 질적으로 틀려요. 그럼 베드로는 어떤 이유로 회개하게 되었을까? 닭소리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닭소리가 사인은 되었어도 닭소리를 듣고 회개한 건 아니에요. 성경은 더 근본적인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밝힙니다. 자, 우린 그 부분을 한번 좀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72절을 한번 볼까요? 7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2절 시작.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네. 우리 한 군데 성경을 좀 더 보죠. 누가복음 22장 6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이게 표준 세번역 성경인데 여기 또 한 분의 시선이 드러납니다. 주님의 시선이 여종의 시선과는 달랐어요. 아까 여종은 어떻게 보았다고요? 노려봤어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를 똑바로 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뭐가 생각이 나요? 말씀이 기억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 동기가 되었는가? 주님의 똑바로 보는 시선이 동기가 되었어요. 그 시선을 맞닥뜨리자 일상에서 예언처럼 자기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기억난 겁니다. 결국 회개라는 것은 나의 자책, 나의 회한, 그런 것이 회개의 동기는 아니에요. 그걸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회개라는 것은 주님이 돌아서서 그랬어요. 나는 이 부분을 읽다 깜짝 놀랐어요. 웬걸? 회개는 우리가 리턴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향하여 돌아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과 베드로가 시선이 마주칩니다.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정말 몰라? 그런 노래 가사도 있더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만으로 베드로의 회개가 가능했을까? 아닌 거죠. 성경에는 매우 중요한 더 근본적인 이유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모나,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두 가지. 첫째는 누구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두 번째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의 넘어짐과 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 유다처럼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제자가 아니라 다시 그의 회복을 위해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뭐 했다고 돼 있죠?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왜 베드로는 이렇게 넘어지는 과정을 겪어야 했을까? 그래야 이 땅의 수많은 실패자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그 심정을 공감하는 것은 학습이나 이론으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겪어봐야 돼요. 사람이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인가를 자신이 넘어지고 고꾸라져야 그걸 진심으로 가슴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22장 3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방금 읽었던 본문이죠.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시편 기자가 37편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것이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진정한 회개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 번째는 지금도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까지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고 기초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린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봤을 때 그 시선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종의 시선은 체포하려고, 정죄하려고 그를 죽이려는 시선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거기에는 원망도 후회도 내가 저걸 괜히 됐겠지 그런 시선일까요? 아니면 너 내가 기억하겠다 부활한 다음에 보자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주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독배를 마실 것을 결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 길을 묵묵히 지금 겪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현장까지 따라와서 스승이 처참하게 당하고 겪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리고 거기에 배반을 세 번씩이라 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스승된 예수님은 어떤 심정으로 그 제자를 봤을까요? 이겁니다. 십자가 언덕에 세워질 그 고난의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아침에 새롭게 변모될 사랑하는 제자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절하게 무너지고 실패한 제자일지라도 십자가를 넘어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베드로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네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훗날 그가 사도행전에 이방 땅의 실질적인 복음의 포문을 열었던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십자가의 나팔 그리스도와 함께 기꺼이 고난을 받는 종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시선 속에 담아져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일꾼을 뽑아야 될까요? 쭉 명단 보고 에이 이 사람 지난번에 나 굉장히 애먹이던 사람인데 이건 아니야 이 사람 절대 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의 칼을 뽑아들고 있는 거예요. 뭘 봐야 될까요? 십자가 언덕을 넘어 부활의 아침에 변화될 예수님의 시선으로 인생과 인간을 이해해야 됩니다. 해석해야 됩니다. 제가 참 존경했던 오카논 목사님과 얽힌 이러 한마디를 소개할까 합니다. 그분이 많은 제자를 키워내고 길러냈죠. 그런데 어느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분이 말이 안 되는 실수를 했어요. 용서를 할 수 없는 실수를 했어요. 심지어는 같이 동역하던 동역자들도 얼굴을 돌렸어요. 이건 아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를 다시 본국으로 소환해서 1년 동안 아무 보직을 주지 않고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날 즈음 그분을 다시 다른 나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장로님들이고 심지어는 동역자들까지 다 말렸어. 목사님 이건 아닌데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나라로 파송이 되어서 아주 놀라운 열매를 거두어냈어요. 언론에 소개될 정도까지. 훗날 사석에서 제가 그때 그 결정이 매우 궁금해서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직접. 목사님, 그때 왜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분이 거제도 분이잖아요. 말이 사근사근한 분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투박하고 직선적입니다. 야, 내 개를 믿냐? 하나님을 믿지? 내가 그 선교사를 믿냐? 하나님을 믿지?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자격으로 따지면 아무도 일꾼이 될 사람이 없어요. 저서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언덕을 넘어 주님의 시선으로 저를 보아주셨기에, 우리를 보아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잘난 체하고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또 오늘 일꾼 선출에 기초를 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